안녕하세요. 금타민의 훈입니다. 꼬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카자흐스탄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인천에 위치한 까라방이라는 레스토랑이고요. 카자흐스탄 음식은 사실상 처음이에요. 맞아. 못 먹어봤어. 이제 저는 이제 러시아 음식은 여러 번 먹어봤었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이제 샤슬릭이라고 하지, 그 양꼬치들은 체험을 해봤었는데, 카자흐스탄 정통 음식들은 아직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오늘 어떤 맛인지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먹으려 하는 음식은 우선 카자흐스탄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메슈바르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도 국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우리는 위그루스키 랑만을 체험을 해볼 거예요. 샤슬릭. 그리고 샤슬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샤슬릭은 중앙아시아의 아주 전형적인 그 꼬치 요리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중국식 양꼬치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또 사람들이 양꼬치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지금 그 중국식 양꼬치를 아마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중앙아시아식 샤슬릭은 어떤 맛인지 저희가 또, 저는 사실 예전에 먹어봤지만, 그러면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맛이 좀 다른가?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만두와 빵과 홍차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두는 아직 주문을 하진 않았고요. 다만 그리고 이제 양고기가 들어간 그 쌈싸바라니나, 그 다음에 홍차도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겠다. 보통 저희가 점심이나 저녁에 방문을 하는데, 지금 아침 10시예요 이건 새로운 형식의 그 브런치네요. 처음에 쌈싸바라니나가 먼저 나왔는데, 요거를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어떻게 먹는 거야? 그 세계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또 음식을 먹는 방법도 문화도 정말 다양한데, 저희가 조금 틀린 게 있더라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먹는 거야? 손으로 먹고 싶은데, 우리가 두 명이니까 일단 썰지. 찢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써는 게 아니고? 그게 낫겠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고기가 있네? 아니, 고기가 진짜 많이 들었다. 고기 냄새나. 빵이 살짝 단단한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전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빵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게 정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빵이 제일 특이하다. 뭔가 딱딱한데 쫄깃한 느낌도 있고, 고기는 되게 익숙해요, 느낌이. 소스는 어떤 맛이지? 맵지 않고 소스에 독특한 향이 있어요. 케첩인 줄 알았는데 고기가 들어있어서 느낌이 약간 만두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중에 메슈바르막도 나왔어요. 메슈바르막은 카자흐스탄어로 다섯 손가락이라는 의미래요. 다섯 손가락?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의 전통적인 요리 중 하나로, 이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반드시 접대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예전 그 유목민족의 전통이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말고기, 그리고 소고기나 양고기, 그리고 그 바탕으로 여러 채소와 이렇게 혼합해서 나오는 음식인데, 저희가 그러면 먼저 카자흐스탄의 맛을 체험하기 위해서 메슈바르막을 먼저 먹어보려고 해요. 먹고 싶어 빨리. 이게 다섯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손으로 먹는다는 건데. 손으로 먹어도 될까? 뜨거울 것 같아. 나는 포크로 먹을래요. 뜨겁다. 그러니까. 맛있어. 한국 음식이랑 진짜 비슷해요. 한국의 장조림. 고기 완전 부드럽다. 한국의 장조림은 좀 딱딱한데, 이건 고기가 진짜 연해요. 잡냄새도 없고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수제비같이 생겼어. 수제비 맞아. 그렇게 세지 않아서 좋아요. 느낌이 세지 않아. 지금 아침이잖아. 아침에도 진짜 좋은 음식인 것 같아.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딱 부드럽게 넘어가. 손님이 올 때 접대를 하는 이유가 있구만. 손님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 부담감 없이 딱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서 좋은 것 같아. 뭐 그동안 저희가 카자흐스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축구나 음악이나 몇 가지 그런 소재들 외에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음식점들은 곳곳에 있는데, 이제 카자흐스탄 음식만을 하는 곳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음식에 대해서 접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저도 뭐 카자흐스탄 도시들도 알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음식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음식을 이렇게 체험하니까 상당히 새로워요. 저희가 체험해 볼 수 있을 만한 음식들이나 아니면 더 좋은 소재가 있으시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위그루스키 라그만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정말 다양한 국수 요리들이 있는데 또 카자흐스탄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민족마다 국수들이 다른 게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요리는 이제 위구르 민족의 국수죠. 위구르스키라. 고기가 이렇게 크게 얹어져 있어서 고기가 크고 쫄깃쫄깃해. 채소들도 다양하고. 아, 이거 완전 이국적인 맛이다. 어, 이거 맛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면이 굉장히 두껍다. 우리 약간 우동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거 직접 하신 건가 봐요. 면이 소리가 다 달라. 손으로 뽑은 면. 기네. 와, 완전 오동통하다. 와,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식당에서 먹는 요리들은 면을 기계에서 많이 뽑아내는데 이거는 손으로 뽑아낸 느낌이 와요. 면 크기도 되게 달라요.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맵지 않은 이국적인 볶음 우동에 향이 가득한 고기가 들어간 느낌? 처음 고기를 먹었을 때는 마치 그 중국 음식 중에 오양장육을 떠올리게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먹으면서는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볶음 우동을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국물을 먹어보면 예미가 장식되겠지. 와우, 색다른 게 맛있어. 이게 되게 느낌이 편해. 그러니까 채소를 먹었을 때는 살짝 뭐지? 톡 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약간 이국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국물은 괜찮네. 푸근한 느낌의 국물과 위에 얹어진 신선한 채소 그리고 약간의 향신료들이 잘 조화가 돼서 하여튼 그런 맛이에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가 한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봐. 전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드디어 꼬치구이 타임입니다. 샤슬릭은 정말 유명하죠. 또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아주 즐겨 먹는 음식들이고 야 이렇게 꼬치 이렇게 딱 하니까 아, 멋있네. 먹어봐요 이렇게. 이건 양고기 꼬치예요. 나도 그냥 이렇게 먹을래. 좀 다르지? 난 개인적으로 샤슬릭이 좋아. 맛있다. 저희가 평소에 먹는 양꼬치들은 요만하게 작잖아요. 작은 고기들을 이렇게 꽂혀서 여러 개를 이렇게 구워 먹는 형식인데 이거는 크니까 더 맛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살짝 양념이 되어 있기도 하고 향신료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아 맛있어. 내가 이렇게 먹을게. 이야. 근데 고기가 많아서 은근히 배가 차네. 양을 대신 적어보였거든요. 근데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양이 많다 생각보다. 아 드디어 저희 음식에 대한 여행이 끝났습니다. 여행? 제가 중간에 입안을 씹어서 좀 아파가지고 중간중간에 표정이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다양한 카자흐스탄 음식들을 체험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먹었던 그 쌈세바란이나 좀 색다른 빵이었고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쫄깃하고 그리고 양고기가 들어있는 게 우리나라 음식에 약간 만두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큰 만두 있죠. 왕만두. 한국의 왕만두. 단단한 왕만두. 좀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양고기도 정말 부드러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험했었던 카자흐스탄의 전통 음식이었죠. 그 메슈바르막도 저희가 먹어봤었는데 정말 너무 친숙한 맛이었고 또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친숙했어요. 한국의 장조림과 수제비를 혼합한 맛이면서 약간의 독특한 향이 들어가 있고 그만큼 편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또 저희가 또 위구르스키 라그만도 체험을 해봤었는데 카자흐스탄에 정말 다양한 그 국수 라그만들이 있겠지만 또 오늘 저희가 또 요 체험한 위구르 방식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설명은 제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아까 먹으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대로. 전 전체적으로 음식이 약간 부드럽다? 그쵸? 느낌이 다. 속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샤슬릭도 마찬가지로 정말 고기가 큼직큼직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맛있어. 역시 내가 좋아하던 스타일은 이런 샤슬릭이 이런 거야. 어느
러시아 갔을 때 먹어봤어요? 아니, 러시아보다는 동대문에서 먹어봤죠. 아. 예전에 제가 러시아 음식을 먹을 때도 한국 음식과 좀 가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카자흐스탄 음식은 더 가까운 걸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또 오늘 저희가 좀 따뜻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들을 체험했는데 이렇게 좀 추워지는 날씨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의 나라의 음식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또 더 많은 영상으로 저희 여러분들과 만날 거예요. 저희들의 즐겁고 맛있는 여행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안녕. 나스비다니아.